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서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죠.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안상홍이 어떻게 죽었죠? 국수 먹다가 죽었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죽습니까? 금천구청역 근처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것을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끼어들었죠. 아니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발끈해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국수를 먹다 죽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 후계자로 장길자라는 여자 세우고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자, 국수 먹다 죽은 거 팩트냐? 예, 팩트입니다.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2016년도 기사인데 대법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국수 먹고 죽었다. 폭로 무죄 판결.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재밌죠?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복음협회와의 2년여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 실체를 폭로해온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진용식 목사의 무죄를 최종 판결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측은요,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저희 대해서도 구글 쪽에다 저작권법으로 걸고 넘어졌더라고요. 저한테 제 번호를 어떻게 찾았는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작권? 이거는 초상권? 그 다음에 음성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반응을 안 보였더니 또 보낸 거예요. 야, 무섭습니다. 아주 싸납게 덤벼들어요. 자, 기사 내용 마저 읽어드릴게요.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심을 인용해 진용식 목사의 유죄를 주장한 하나님의 교회의 선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16-2083입니다. 원심 판결을 비추어 살펴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위법 쌍조각사유,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공포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뭐가 장황하게 복잡하게 나와요. 어쨌든 국수 먹다 죽었다. 이거 잘못 아니라는 거죠. 적법하다는 거죠. 만약에 국수 먹다 죽은 게 아닌데 국수 먹었다 죽었다면은 이게 이제 걸리겠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진용식 목사와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이단 사이비와 싸우는 진용식 목사님 같은 분 지원해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혼자 고군분투하게 하면 안 돼요. 지쳐요.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막대한 재정, 조직력을 이용해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2014년 초 진용식 목사가 2012년 8차례에 걸쳐 교회를 순회하며 진행한 이단 사이비 내용을 문제삼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진용식 목사는 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진용식 목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벌을 받자 하나님의 교회는 곧바로 항고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은 진용식 목사에게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에 불복한 진용식 목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싸움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용식 목사가 이단 세미나에서 폭로했던 내용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용식 목사가 2012년 8차례 이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재림 예수로 믿는 안상홍이 19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쓰러져 이튿날 죽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장길자가 지나가면 모든 신도가 땅에다 코를 박고 못 일어난다. 이단이 빠지면 저주를 받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교 자퇴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등의 표현을 해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상홍 교조가 사망하기 전 유월절 대성의 사진을 이단 교육 자료로 활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죄다라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 후계자, 장길자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입니까?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심판받게 될 겁니다.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이런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쉽게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